보니까 좀 말이 많을 것 같고요.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말이 많아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 제가 이제 배운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알려드리는 거를 좀 많이 좀 배워서 가셔서 그냥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말이 많을 거고, 피지컬, 우선 첫 번째, 두 번째는 피지컬적인 거, 뛰는 거 아니고요. 몸의 밸런스를 잡아야지 이런 볼을 잘찰수 있으니까. 볼, 그 몸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기초적인 훈련을 하는데, 거기서 좀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아주 세밀한 것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젖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젖을 생각하시고, 팔이랑 이런 데는 젖을 생각하시고, 뭐, 코어 트레이닝부터 하체 훈련, 이런 거 제가 해봤을 때 몸으로 빠르게 왔던 거. 왜냐면은 선수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운동을 막 2시간씩, 3번씩 못 하잖아요. 가끔씩 하시니까. 주에 뭐 1, 2회 집에서 하셔도 좀 효과가 올수 있는 걸로 제가 웬만하면은 알려드리고, 그좀 힘드셔도 마지막에 훈련을 제가 뛰는 것까지 하려 했는데 그건 좀 뺐어요. 그걸 이제 훈련, 패스 경기나 경기 안에서 지금 제, 그 뭐야 주말이나 이럴 때 클럽 축구 나가셔서 공찰 때 느낌과 오늘 좀 몸을 가지고 피지컬 트레이닝을 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공찼을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걸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실 때 최대한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걸로 몸 스텝으로 몸 그냥 가볍게 푸시고, 패스 훈련 같은 걸 하실 때 제가 오늘 보는 게 이제 골반, 하체, 골반. 골반을 잡아주는 게뭐 내전근도 있고 뭐 대퇴 다도근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허리 뭐다이 골반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 골반이 잘돼 있어야지 공을 잘 차거든요. 뭐 어제 축구 보셨겠지만 사이드 윙들 뭐 살라나 이런 선수들 직선적으로 뛰는 거 오늘은 별로 안할 거예요. 가운데서 공을 우리가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요령이라기보단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 줄수 있는 거를 해서 패스 훈련부터 기본적인 거를 알려드릴 때 뭐가 다른지 느끼시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본인이 뭔가 다르다는 거를 표현하셔도 돼요.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오늘 뭐 레슨이라기보다는 그냥 함께 하는 그런 약간 노는 분위기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되 자세나 이런 걸 하실 때는 좀 진지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패스 경기 같은 거할때그 후에 뭐 훈련 다섯 가지로만 한 3, 4번은 패스 게임이나 슈팅 경기를 할때 우리 한번 몰려다니거든요. 보면은 제가 주말에나 뭐 아니면 풋살 찰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볼을 받으려고 몰려다녀요. 그럼 볼을 더못 만지게 되거든요. 볼은 하나인데, 돈 갖고 있는 사람 하나인데, 몰려다니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는, 뭐라 해야 되지? 공간이 줄어드니까. 걸려있는 사람이 공 받게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 공간을 잘 쓰는 그런 방법들. 까지 그거 몇개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몇개안 되는 거를 확실하게 익혀서 가장 많이 쓰는 필요한 걸 제가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아셔서 집에 가셔서 뭐 필기를 하셔도 되고 진짜 그냥 대표적인 것만 할 거니까요. 오늘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네, 진짜 기본적인 볼딱 잡는 거부터 그것만 잘 돼도 우리가 운동장 나와서 저 사람은 좀 축구 배우는 사람 초등학교 때뭐 중학교 때가 찾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서 그걸 가지고 뭐 저희가 뭐 자주는 할수 없겠지만 하실 때도 나와서 비슷한 거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고요. 집에 가셔서도 주말에 나가셔서 창피한 거 아니에요. 패스하고 받고 코어 트레이닝하고 하체 트레이닝 하는 걸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2시간 될 거야. 우선은 몸 푸셨으니까 그냥 막 서서 플랭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보여드리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제가 이 플랭크 다 아시죠? 그 기본 플랭크인데 올라가지도 않고 위치 처지도 않고 일자로 잡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엉덩이 있죠? 우리 항문. 항문을 쪼아야 됩니다. 항문을 쪼아야지 복근이랑 엉덩이 여기 있는 이 코어라고 하죠. 코어가 복근은 아니거든요. 이 통이거든요. 다. 그 코어가 쪼여요. 항문에 힘을 주는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다 만질 거예요. 30초씩 5번을 할 거예요. 근데 30분에 5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사실. 자세만 잡으면. 근데 엉덩이 힘이 들어간다? 그럼 10초만 해도 힘들거든요. 엉덩이 강하게 쪼여야 돼요. 항문을 쪼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느낌이 어떤지
한번 우선 코 자기 다 잡으시고 계속 한 번씩 다 잡으시고요. 시작할게요. 엉덩이 쪼으세요. 항문. 그렇죠. 항문. 똥꼬 쪼여야 돼요. 똥꼬. 똥꼬 똥꼬. 똥꼬 서. 왜 안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 쪼여야지. 항문 여기 쪼여야 돼. 그렇죠. 배에 힘 들어갈 거예요. 엉덩이 쪼으시면 더 쪼으세요. 엉덩이 쪼으셔야 돼요. 엉덩이. 그렇지. 숨을 쉽니까? 예? 아니 숨 쉬면 숨 쉬셔야 돼. 더 내려. 더 내려. 더. 여기서 힘? 엉덩이? 아, 허벅지도 아픈데요? 아, 다 아파요,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5초 하겠습니다, 45초. 더. 더 힘 안 들어가, 힘 안 들어가. 그만! 우와! 그만. 다섯 번만 할게요. 충분히 쉴 거예요, 충분히. 충분히 쉴 거예요. 어때요? 그냥 플랭크 하는 것도 훨씬 힘들죠? 그죠? 벌벌 떨릴 거예요, 아마. 배에도 힘이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서있는, 그냥 이렇게 댕고 있는다고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엉덩이 딱 조여야 돼. 그럼 배, 아랫배에 힘 들어가거든요? 이 코어가 이 아랫배부터니까, 어쨌든. 근데 홈트레이닝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몸도 좋아지고. 홈트레이닝. 엉덩이도 올라가고. 선수들은 보통 이거 한 몇 회 정도 하나요?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그냥 훈련 끝나고 하는 거니까 뭐 1분씩 3번? 1분씩 3번 정도 그냥 훈련 끝나고. 근데 이거가 그냥 기초죠, 기초. 이제 뭐 옆으로도 하고 다리 하나 들고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응용을 해서 하지. 그죠, 많이 하는데 이게 완전 기초인데 충분히 쉬고. 허벅지에 약간 힘이 일부러 더 들어가게끔 해도 될까요? 약간 더 허벅지에 쉬는 것 같아요. 더 쪼아지면 좋죠. 네. 어쨌든 엉덩이가 쪼은 것보다 전체적으로 쪼아줘도 엉덩이 쪼아주는 데 집중하는 게 더 좋아요. 아, 예. 네네. 허벅지를 조이면은 좀 글로 좀 신경이 많이 가니까 여기 좀 덜. 이건 어차피 여기 딱 엉덩이랑 복근 코어만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방금 45초였는데 35초 하겠습니다. 시작. 좀 더 내리셔. 일자가 돼. 여기. 그렇지. 엉덩이 올리지 말고 성형아. 좀 더 내려. 여기도 엉덩이 올려. 힘 너무 많이 들어. 그렇지. 여기 있죠. 엉덩이 쪼아야 돼. 엉덩이 생각 계속. 엉덩이 35초밖에 안 해. 20초 했어요. 엉덩이 15초. 엉덩이 쪼여. 엉덩이 쪼여. 엉덩이 쪼여. 배도 쪼일 거야. 엉덩이 쪼여. 똥꼬 계속 쪼여. 5초. 5초. 그만. 와. 복근이 벌벌 떨리고 허벅지가 감당을 하고 있을까 해야겠네. 굉장히 이걸 진짜로 이런 것만 해도 우리가 축구할 때 공 잘 차는 선수들을 보면 팀에서도 제가 항상 봤을 때 여기가 동그랗거든요. 이런 데가 동글동글해요. 그런 선수들이 공 찰 때가 굉장히 공을 잘 차는데 잘 돌아들고 컨트롤도 잘 되고. 아마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데 보면은 그 용병 선수 있죠? 코스타리카 그 이름 뭐죠? 아길라르. 아길라르 체형 보면은 뭐 대구의 라마스 이런 체형 보면 동글동글하거든요. 공 기가 막히게 차잖아요. 그런 선수들 보면 한 발로 놀아요, 거의. 볼 오면 이렇게 한 발로 딱 잡는 거야. 막 이렇게 스텝에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기다려. 왜냐? 이 몸의 근력이 코어랑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볼 잡는 게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누가 밀어도. 근데 그게 이제 코어라고 생각하는데 코어가 배만은 아니고 다 배라고 생각하는데 고관절까지, 하체. 파워존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가슴 밑에부터 여기까지. 거기를 이제 채워줘야 되는 건데 한 번 더 하시죠. 엉덩이 내리고 브랜드 말고 일자 만들고 준비. 어? 엉덩이 쭉. 엉덩이 쭉. 엉덩이 쭉입니다.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10초. 엉덩이 10초. 15초 남았어요. 엉덩이 쭉. 짧게 하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조이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5초. 그만. 조금씩 편해져요, 근데. 두 번 더. 아, 연기 짧게 했네. 이게 복근 운동이지. 오, 잘하네.
플러스를 받을 때 꼭 자발로 안 받고 이렇게 허위 좀 그냥 한 발 있으면 있겠죠. 예. 상황에 따라 당장 스텝을 공 성질이 스텝을 해야 된다. 내가 스텝이 안 맞아 있어요. 안 맞아 있으면 스텝을 해야 되고 그냥 볼이 오는데 내 스텝이 맞아 있어요. 볼 오는데 그럼 여기 딱 잡고 바로 뿌리던가. 근데 대부분이 그런 볼이 오면 논스톱으로 돌리죠 선수들. 네. 내 몸이 잡혀있는데 잡을 필요가 없거든. 미리 봤으면 몸이 잡혀있고. 그 한 가지 몸이 잡혀있으면 고개가 들려요. 몸이 불안하면 계속 땅을 봐요. 볼을 잡을 때 이 볼 잡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 땅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볼이 안 나가죠. 선수들이 몸에 힘이 좋은 선수들은 고개가 들려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고개가 들려있으니까 볼 올 때 미리 보고 차는 건데 일반인 분들은 보면 밸런스가 무너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공 잡고 보고 뺏기. 그죠? 이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피지컬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저희 타이슨 형님처럼 피지컬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볼을 잘 찰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만두고 느끼는 건데 살이 찌거든요? 배가 나오고 살이 찌니까 공을 못 차요. 저도 이런 운동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아, 사람답게 살아야 되면 배가 막 살이 찌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몸이 선수였어도 몸이 이게 찌기 시작하면은 못 뛰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네, 이런 훈련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운동이 쭉입니다. 준비 시작. 엉덩이 쉬어야 돼요. 이제 들어가네, 봐봐. 아까 안 들어갔는데 왜 지금 들어? 오케이. 나이스. 어우, 떨려. 떨려야 돼. 떨려야지 움직이 되는 거야. 떨리는 게 맞아요. 아, 좋습니다. 좀 더. 이 허리도 아프신 분들 이거 하면 허리도 곳곳이 서요. 엉덩이가. 아, 저 이거. 야, 축구 배우러 나왔다고 고문 당하고. 이거 뭐 라스트 한 번. 하늘이 노래지. 충분히 쉬어, 충분히. 여기서 업그레이드는 한 발 들고. 한 발 들고. 아, 이렇게 하고 또 업그레이드는 한 발 들고 반대쪽 들고. 정면으로 하는 거는. 그리고 옆으로 하는 거. 사이드 플랭크도 있는데 오늘 사이드 플랭크는 아니 조금 할게요. 조금. 보통 다들 플랜트 하세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아니요. 전혀 안 해요? 그냥 공양 운동만 하는 거예요? 네. 네. 내일까지. 내일 모레 와. 사이드 플랭크 한쪽당 3번씩만 할게요. 30초. 사이드 플랭크는 난 이게 진짜 힘들던데. 이게 진짜 힘들어. 잡고 있는 거. 이 사이드 플랭크가 너무 힘들더라. 자세를 못 만들어, 자세를. 사이드 플랭크를. 엉덩이 집어넣고, 형님 엉덩이 집어넣어, 앞으로. 앞으로. 엉덩이 앞으로 집어넣어. 그렇지.
그렇죠. 우와! 이렇게 배가 들어가야 돼요. 배가 앞으로. 오케이. 이건 바로 갈게요. 바로 양 반대쪽. 열정이 그득하네. 열정이 한 그득이. 한 번 더. 네. 자. 배 집어 넣어 앞으로. 배 앞으로 집어 넣고. 조금 더. 10초. 3, 2, 1, 땡. 우와. 일어나서. 팔다리 털고. 중요한 게 여기서 상체를 일자로 세워야 돼. 상체까지 흔들지면 안 돼. 상체 세우고 앞에 보고 하나, 둘, 셋. 그래야지 여기가 땡기거든요. 여기가 땡겨줘야 돼. 그래야 효과가 나와요. 이게 숙이면 여기만 땡겨. 근데 굳이 여기를 뭐 키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축구 할 때는 뭐 이런 거 차는 걸로 키울 수 있으니까. 근데 상체 세우고 하면은 우리가 움직일 때 골반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 골반을 키울 수 있는, 여기 딱 직근 시작하는데 키울 수 있는 포즈가 여기가 땡겨야지 정상이거든요. 여기 시작하는 부분. 상체를 일자로 한 번씩 해도 돼. 상체를 일자로 세우고. 그치. 이깃발이 90도 돼. 아무 무슨 말아요. 예, 무게중심이 앞꿈치에 실려야 되나 뒤꿈치에 실려야 되나. 중간 있는 발이 몸 중심에 있어야 돼요. 중심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중심은 항상 내가 딱 서 있잖아. 힘 딱 풀고 서 있을 때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느끼고 뒤로 많이 안 때려. 그게 중심인데 거의 발 중앙 아니면 한 이 복숭아뼈 약간 앞쪽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할 때도 몸 중심에 있어야 돼. 중심은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딱 중심. 내 이 머리 이 약간 봉제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바지의 봉지로. 스쿼트도 똑같이. 그러니까 왕복 15번 할게요. 왕복 15번. 바로. 하나. 둘. 이렇게. 준비. 시작. 하나. 둘.
많이 안 떼야 돼. 둘. 한 발씩. 균형발이 필 수도 없어. 셋. 넷. 다섯. 여섯. 골반이 땡겨야 돼, 골반이. 일곱. 여덟. 더 안 돼. 아홉. 열. 열하나. 정면만 보고. 제가 이렇게 뒤로 열둘. 열셋. 가슴만 들려있으면 돼, 가슴. 열넷. 열다섯. 3번 할게요, 3번. 좀 쉬시고. 신기한 게 왼쪽 할 때 좀 자세가